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델에서 나온 요즘 핫한 XPS 13의 노트북을 한번 개봉해 볼까 합니다. 이거 요즘에 워낙 이쁘게 잘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는데요. 돈이 없는 관계로 기본형으로 샀습니다. 저는 뭐 SSD도 128기가밖에 안 되고, 해상도도 뭐 FHD 해상도에 뭐 i5, Core i5 CPU로 샀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디자인은 다 비슷하니까, 일단 디자인이 이쁘다고 하니까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야, 역시 허접해요. 이렇게 여는 거였네요. 자, 윗뚜껑, 원래, 윗뚜껑 따는 거였나? 윗뚜껑을 땄어야 되는데 아래뚜껑 땄구나. 괜찮습니다. 뭐 그냥 아래로 빼면 되죠, 뭐. 아이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자꾸 나옵니까? 어휴. 그래요, 이거는 치워놓고. 봤어. 일단은 간단하게 보시면, 뭐, 어댑터가 들어있겠죠? 예. 이거 미국에서 샀는데 이렇게 생긴 걸로. 와, 이쁘다. 여기 이렇게 정리가 하게 잘돼 있네요. 괜찮은데? 네, 이렇게 생겼네요. 좀 먼지가 좀 있네. 이쁘다. 얘는, 오! 괜찮아. 탁, 탁. 그래서 이렇게 짧게 쓰려면 얘로 꼽나 보네요. 그죠? 짧게 쓸땐 이렇게 꼽고, 길게 쓸땐 얘를 꼽고. 그래요. 이것도 괜찮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박스 이쁘네요. 하나, 둘, 셋, 짠. 오! 이쁜데요? 생각보다 좀 은색이구나, 이게. 이렇게 뜨는 거 맞아? 우와, 이쁘다. 이거, 오랜만에만. 약간 애플에서 나는 그 딸기 냄새 비슷한 냄새 좀 나는데요? 이뻐. 생각보다 이렇게 얇진 않다, 근데, 그죠? 여기는 좀 얇고 이쪽이 조금 더 두꺼운데, 그렇게 얇지는 않네. 뭐 맥북 에어만큼 얇지는 않네요. 당연한가? 자, 그러면은 뭐 가이드 해드리겠죠. 워런티하고 뭐 이렇게. 그래요. 좋습니다. 이거 한번 살짝 제가 열어볼게요. 떨려. 이런 거는 팍 뜨는 게, 어우씨, 찢었나? 이쁘다. 여기 꼭 뭔가 열릴 것처럼 생겼네요? 맞네? 에헤이, 이거 가려놓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열고서 이렇게 보여주면 어떡해. 옛날에 저 이거 쿠폰 잠깐 노출됐다가, 멜론 한번 삥 뜯긴 적이 있습니다. 이쁜데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무광이구나. 이쁘다. 여기가 제대로. 열림각이, 여기가 제대로고. 여기 약간 뭐 카본 느낌. 카본 느낌에. 괜찮네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얇진 않은데? 여기는 이제, 잠깐 보시면 이제 전원. 전원 포트에 USB에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인가? 포트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는 배터리? 배터리 잔량? 배터리 잔량 완충을 해서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뭡니까? 이어폰 잭. 인데 쉽죠? 그리고 SD 카드 슬롯. 또 다른 USB 포트랑 이거는 락 포트네요. 저는 한 번만 넣어보고 어떻게 또 끝을 내더라도 그렇게 끝을 내야지. 자, 저는 괜찮아요. 이 베젤이 얇아서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3인치인데 잠깐 비교를 위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랩탑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게 15인치거든요? 네, 켜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네. 이렇게 올려놔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네, 이 베젤이 워낙 얇으니까. 아, 세팅이 나왔네요. 그러면 세팅해보고 나중에 또 어떻게 뭐, 예, 리뷰를, 간단한 리뷰라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